이데일리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에는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최근에는 계속 2차 전지를 주제로 이 어젠다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끌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캐즘의 끝이 보인다라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로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캐즘 얘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국내에서 좀 나왔던 이슈들 한 두 가지 좀 먼저 여쭤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하나는 LFP 배터리가 이제 일단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NCM 쪽, 삼원계 배터리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LG 엔솔이 프랑스 르노 자동차에 내년에 이제 공급하는 걸 이제 목표로 LFP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전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기사들이 나와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중국이 장악한 제품을 우리가 왜 뒤늦게 들어가려고 그러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또 볼륨급이 있고 엔트리 라인이 있잖아요. 뭐 사실 그 삼원계 배터리를 한다고 해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적당하지 않죠. 또 뭐 LFP 배터리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그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 했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기술 자체를 갖다 중국에 넘겨줬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아, 원래 우리가 먼저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배터리는 우리가 한 30년, 40년 됐어요.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가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배터리 라인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 직원들이 다 가서 엔지니어링에 다 가서 그걸 갖다 세팅해주고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이 정도로 간 거지. 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줬네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봐야 LFP 배터리에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그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개중에는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아, 지금 대세가 LFP 배터리죠? 대세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엔트리급이라든지 볼륨급 모델, 볼륨급은 아니고요. 엔트리급 모델에서. 그러니까 좀 싼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그 한 뭐 유럽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5천 유로.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이하 땅에서의 또 혹은 그 이하 전기차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1,000만 원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LFP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이 싸니까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은 그런 요구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ESS 분야에서는 사실은 삼원계도 삼원계지만 그건 뭐 그 가령 뭐 고시레이트를 갖다가 그가 갑자기 뭐 속도를 올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가격이 싼 게 중요한데 그 ESS 시장의 대세는 역시 LFP 배터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FP 배터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수입하는 거에 별다른 제어를 가하지 않으면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국미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걸 막는단 말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막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반사액이 우리한테 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26년 양산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이슈가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가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LFP 배터리긴 한데 조금 더 프리미엄급이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까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OEM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내재화를 갖다가 꿈꾸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테슬라처럼. 그것까지 다 하면. 네, 그렇지만 네.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도 들어가는 거지만은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갖고 있는 양산 기술 자체를 갖다가 OEM 업체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가 왜 이걸 시도를 하느냐. 양산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산, 내가 그걸 배터리를 직접 양산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양산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설계 기술들을 갖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볼륨급, 많이 팔리는 자동차에는
각 배터리사들이 공급을 하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 거 써줘, 우리 거 써줘. 근데 별로 안 팔리는 차가 있어. 이거 생산을 해내도. 그렇지만 특수한 용도로 꼭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는 일단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그런 수요가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 업체들이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그 배터리의 설계 역량 자체를 갖추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 현대기아차,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현직에 있는 내부 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말을 갖다가 믿어야 되겠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 그 기아차가 현대차 어떤 OEM 업체든지 사실은 자신들이 가격 통제력을 갖고 있으려면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국집의 주인이 중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뭐 중국집을 창업하려면 성공을 한다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은. 예. 의미죠. 니들이 싫어? 그럼 우리가 할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강점을 갖기 위한 하나의 행보라고 봐야지. 이걸 양산을 해서 생산을 해내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내재화 방식과는 분명히 현대차는 다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캐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즘의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여기저기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네.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뭐 캐즘이라는 것 자체가 혁신 제품의 그 대중화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못 건넨다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건널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건너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물쭈물 하거나 뒤처지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더 하루라도 빨리 건너야 돼, 이런 적극적인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인 거죠. 네. 주춤주춤하는 뭐 독일계 회사들 같은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미국도 그렇고요. 예, 메모리 돼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이걸 적극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기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8월 달에 그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의 엄청난 성장성.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8월 달에. 네, 8월 달이 같은 경우가 그 청라에서 벤츠 화재 사건으로 해가지고. 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아차가 그러니까 2011년 그 대중용 양산차 전기차가 그 개발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이래 단일 브랜드는 최고 많이 팔았습니다. 기아가. 예. 기아차가 8월 월간 기준으로 얼마를 팔았냐면은 6,400대 정도를 팔았어요. 예. 이게 작년, 그러니까 23년하고 비교를 하면 YOY로 250% 성장하는 거죠. 3배가 늘었다니. 네, MOM으로 봐더라도 60%가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늘은. 네, 거네. 갑자기 확 늘은 거.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EV3라는 상품성이 우수한 대중용 전기차가 이게 런칭을 했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해야 하는 말은 분명한 거예요. 상품성이 좋고, 응? 굉장히 우수한 전기차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대중은 언제든지 전기차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 예, 아무리 가령 뭐 이 위험한 상황이다, 뭐 위험하다, 전기차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중들은 그걸 갖다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갖다가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가 거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캐즘의 끝이 보인다라고. 네, 평론가님이 보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한국에서 이제 그 빛을 갖다가 처음으로 보여줬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그 지난번에 그 캐스퍼 일렉트릭. 네네네. 그것도 많이 팔렸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었고. 예,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8월 달에 2256대를 팔았어요.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3년 8월에 비해서도 33.2%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대중은 전기차를 원한다. 근데 좋은 지금 상품성, 좋은 가격, 가격이 가성비, 예, 가성비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한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가성비가 있고 상품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격도 괜찮고 이런 전기차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네, 나중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GM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달부터. 그것도 이코노스라는 대중용 전기차, 일정 볼륨급의 전기차가, 상품성 좋은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팔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네. 아직 뭐 전체적으로 뭐 볼륨급까지 전체적으로 좀 그다음에 좀 프리미엄급이 등등등 이렇게 완전히 뭐 확산된 거는 아니지만 엔트리급 적어도. 그렇죠. 그 정도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짐이 보인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신 거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완성차도 완성차인데 완성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거의 선행적인 어떤 지표 역할.
그게 결국 소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료를 먼저 잘 될 것 같아. 그럼 재료를 먼저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방식이니까. 네네네네. 소재 쪽도 뭔가 좀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튬 얘기랑 네네네. 니켈 얘기했었죠. 중국 시장 내에 저기 지금 중국 탄산 리튬 최근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다가 요 근래 들어서 약간 상승 반전하면서 멈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횡보하는 거니까 일단은 하락세는 멈췄다고 봐도. 일단은 하락세를 갖다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CATL이 중국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갖다가 잠정 중단을 했대거나 뭐 이런 영향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중국산 그 중국과 중국 외 지역과의 어떤 이중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그건 지금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 탄산 리튬하고 미국 북미 지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벌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 두 배 이상 벌어졌다는 말씀하셨었고요. 이게 관세라든지 뭐 FEOC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내년부터 벌어질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재고 평가손을 갖다가 받았던 것들이 올 하반기가 지나면서 내년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사실은 그 지금 양극재 수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양극재 수출액.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안 돼.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23년이에요. 지금 황색선이 24년이거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출액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판가가 떨어졌을 그러겠죠.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판가가 내려갔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유심히 봐야 될 거는 7월에서 8월을 보시게 되면은 MOM이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NCM은 7%. 그 NC 그 A 같은 경우에는 한 5% 그 MOM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수출이. 네, 수출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사실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그 북미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더 집중되는 영향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극재 어떤 수출액 같은 경우들도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 조금씩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이제 핵심 광물인 리튬하고 니켈의 가격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춰서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모습. 아직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수출이 아직은 뭐 작년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돌아설 여지가 있다. 돌아설 여지가 그다음에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과 중국 외 가격이 달라질 거다. 이중 가격 때문에. 메탈 가격. 그 지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을 힘들게 했던 이 재고 평가손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닥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앞서 이제 전기차 국내 전기차 중에 기아하고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작은 그러니까 좀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의 얘기였고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얘기를 해보면 그 미국의 전기차가 계속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8월 달에는 분위기가 좀 반전된 모양이네요.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월 달 정도부터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씩 반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2, 3, 4월 굉장히 어려웠다가 5월 달부터 그 반전이 되고 시작하는데 이게 8월 달 걸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굉장히 그 7월 달까지인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 맨 위에 보시면은 한 10% 성장을 했어요, 8월 달에. 저기 표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7월 달 YOY로요. YOY로 전년 8월에 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가 뭐 한 4.6%.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는 바로 GM입니다. GM. 예, 세 번째 있습니다. 테슬라, 현대, 그다음에 GM입니다. GM이 전년 대비로 해가 전년 동월 대비로 해가지고 한 74% 정도 성장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 캐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8월 달에는 YOY로 보게 되면 한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네. 그다음에 테슬라를 제외한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26%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1월, 8월까지 그럼 누적은 어떻게 되냐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다음 표가 나오겠지만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맨 처음에 오시면 누적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1월, 7월 달까지는 테슬라 못 팔았는데 8월 달부터 그 판매가 다시 그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유심히 예.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29% 성장을 했고요. 포드 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으로 봐도 YOY로는 한 10%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7월 달까지 성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큰 게 그 별 게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 3, 4, 5월 달까지 별로 그렇게 안 좋았다가 사실은 이게 6, 7, 8월 달부터 이게 그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그렇죠. 9월 이후 성장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부인데 보통 그 자동차 판매라는 건 하반기에 더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OEM 업체들이 밀어내기들도 있고 연식이 바뀌고 막 하는 것 때문에 그때 좀 싸잖아요. 또 네, 그때 싸지잖아요. 좀 싸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한 호재는 뭐냐면 연준이 빚것을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전체 소비자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할부금융을 통해서 자동차를 산다 이건데. 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예요. 근데 신용도에 할부금. 따라서 어떤 사람이 20%를 냅니다. 아, 근데 평균적으로 한 8%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내려가니 그렇죠. 이제 빚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할부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 살 때 부담이 덜해지는 거고. 네, 확실히 더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그 GM의 성장세가 8월 달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GM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GM이야말로 뭐 미국의 전기차 아 미국 그 자동차의 어떤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굵은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5월, 6월, 7월, 8월 달에 확 늘었죠. 이 전체적으로 이 GM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GM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그 현대를 타지면은 EGMP 플랫폼이랑 같다라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예. 그렇게 이렇게 그 8월 달 가령 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오른쪽 예. 막대를 보시면은.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코노스라든지 이런 볼륨급 그 전기차들이 대중적인 사실은 전기차들이. 예, 대중적인 어떤 전기차들이 GM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왜 GM의 볼트라고 전기차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단종되는 국면이라고 그거는 보는 거고요. 그 전용 플랫폼이 아닌 거고. 그렇죠. GM의 전용 예, 전기차 예, 전용 플랫폼이 이제 이코노스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GM의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그 이코노스라든지 아니면 고급차에서는 뭐 캐딜락의 리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목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네. 5월 달부터는 GM의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급속히 늘고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다음번에나 다다음번에 이제 또 평론가님 모셨을 때 이제 9월 달 수치를 보면 네네네. 이런 추세가 더 확인해질지 네,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걸지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장이 유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럽은 요즘에 뭐 경기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좀 전에 표도 보니까 BMW나 이런 네. 폭스바겐이나 이 유럽산 전기차들은 미국 시장에서 전혀 안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럽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 대륙별로 놓고 보면 주요 시장 중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기차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끊었잖아요. 맞습니다. 왜 네. 보조금을 끊었느냐. 자신들이 전기차 전환이 늦었다는 것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기관차의 어떤 우세를 갖다가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직과 열화 자체가 미흡한 거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차라리 내연기관차라든지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런 어떤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세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발등을 갖다가 스스로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폭스바겐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 전환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없앴던
보조금을 갖다가 다시 주겠다. 사회민주당, 집권당이죠. 네, 독일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그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 똑같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바꾸게 되면 6,000유로를 준다. 아니면 중고차 전기차를 사게 되면 3,000유로를 준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는 전기차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의 어떤 스탠스, 대전환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유럽의 옵션은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래 그 유럽은 강하게 그 CO2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계획들을 그렇죠. 갖다가 했잖아요. 예. 예. 이 계획을 갖다가 연기하거나 후퇴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독일이 처한 환경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이거는 죽음의 길이거든요. 연기한다라는 거.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네.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전기차 전환을 안 한다는 건데, 늦게 한다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될수록 독일차의 어떤 경쟁력?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다. 약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옵션은 뭘까요? 지금 CO2 그 감축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보조금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일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유럽은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겠다. 네네네. 그 정책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뒤로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탈리아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있고 등등한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만 본다고 그러면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뭐 거기는 뭐 회원국체니까 회원국 간에 이제 입장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 일종의 당론이 네네.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령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O2 정책 그 감축 그러니까요. 계획에서 후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오히려. 점점점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거고요. 네. 요 앞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4년에 마이너스 6%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내년에 24%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 기조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그 보조금 안 주던 끊었던 걸 다시 준다는 다시 주기 거니까.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것만이 결국은 유럽 연합 아니면 유럽 내에 OEM 업체들이 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독일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탈리아와 이제 입장차가 또 다시 바뀌는 거고. 다시 바뀌는 거죠. 가령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서 글쎄요. 그러면 유럽이 살아날까?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유럽을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갖다 네.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가령 전기차 전환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기차로 해가지고 밀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중국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과연 유럽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망은 지금 올해까지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24% 성장을 해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캐즘이 전기차 그렇죠. 캐즘이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걸 해소가 네네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근거로서 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었네요. 네 오늘도 전기차 캐즘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난다, 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